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급 상승의 새로운 희망 서은아입니다. 자, 우리 4부와 5부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제 해설 강의 시작을 해볼 건데요. 앞에서 이제 또 인정한 선생님과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이번 시험 여러분들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항상 30번대 구간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틀리는 오답 베스트들도 30번대 구간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이번에도 봤더니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풀으셨던 것 같은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쌤이랑 같이 32번부터 바로 해설 들어가 볼게요. 또 그동안이랑은 다르게 해설 강의와 별도로 내신 대비에 관한 수업이 변형 문제 특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제 해설과 함께 문제 풀이 접근 방식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0분 동안 집중하신다면 문제 풀어내는 방식까지도 독해 실력에 더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첫 번째 문제인 32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역시 빈칸 문제였습니다. 여기 다음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1번부터 34번까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어렵게 느끼시는 구간. 자, 근데 31번은 단어에 빈칸이 뚫리는, 즉 구 부분에 빈칸이 뚫리는 빈칸 문제라면 32번부터는 문장, 절, 조금 긴 부분에 빈칸이 뚫리는 그런 문제들이 되죠. 32번 첫 문장 같이 보실게요. Nothing happens immediately. So in the beginning, we can't see any result from our practice. 첫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봤더니 아무것도 happens immediately. 곧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처음에는 we cannot see 어떤 결과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From our practice, practice 하게 되면 뭐 연습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행이나 여기서는 그냥 우리의 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일을 했을 때 처음에는 어떤 결과도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첫 문장은 보통 주제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 지문에서 첫 문장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곧바로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바로 결과를 기대하지는 마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뒷문장을 봤더니 This is like the example. 자, 이거 예시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지문은 첫 문장에서 글쓴이가 있잖아. 아무것도 처음부터 바로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주장에다가 그 뒤에 지금 예시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형적인 논리 전개 구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시를 이해하시게 된다면 면 지문 전체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어떤 예시인지 봅시다. Of the man.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who tries to make fire. 불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By rubbing. By 동사 ing는 이거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지름으로써 two sticks of wood together. 자, 두 개의 나무 조각을 문질러가지고 이제 마찰을 가지고 불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남자의 예시와도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들여다 보죠. He says to himself, 그는 자신에게 말하기를,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They say there's fire here.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거 하다 보면 여기 불이 있다는데? 자, 이러면서 이제 불을 보려고 계속 나무를 문지르겠죠. And he begins rubbing energetically. 자, energetic 하다라는 것은 아주 열정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제 그것의 부사 형태로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나무 조각을 문지릅니다. He rubs on and on. 자, on and on 하면 계속 이런 뜻이죠. 계속 문질러요. But he's very impatient.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죠? Patient 했을 때 형용사로 그쵸. 참을성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in부터 쓰니까 이거는 참을성이 없는 성급한 이런 뜻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문지르긴 하는데 되게 성급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그는 참을성이 없다. He wants to have that fire. 지금 당장 불을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도 어떻습니까? 조금 공부하고 나서 아니면 강의 한두 개 듣고 나서 문제 이만큼만 풀고 나서 바로 실력이 이만큼 상승하기를 바라잖아요. 빨리 지금 그 불을 갖기를 원하죠. But 하지만 불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so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He gets discouraged. 여러분 우리가 아마 encourage라는 단어로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앞에 in이 붙어있는 형태요. 자, 걔는 우리가 뭔가를 격려하고 하게 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가 되죠. Discouraged는 그럼 어떤 뜻일까요? 반대로 그쵸, 힘을 뺏어가 버리는 거, 낙담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Gets, 이때 gets은 되다라는 의미의 become처럼 보시면 좋죠. 자, 그는 어떻게 되냐면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안 되나 봐. 실망하고 and stops. 멈추죠. To rest for a while. 한동안 좀 쉬어야겠다. 아, 팔도 아프고 좀 쉬어야겠다. Then, 그리고 나서 he starts again. 다시 시작합니다. But the going is slow. 하지만 진행이 느려요.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아, 답답해. 왜 불이 안 나와? So he rests again. 다시 휴식을 취하죠. By then, 자, 그때쯤이면 the heat, 지금 이 사람이 나무 조각을 마찰을 일으킬 때 열이 막 발생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점을 통과해야 불이 났을 텐데 조금 하다가 쉬고, 조금 하다가 쉬고 이러니까 열기는 has disappeared, 사라져버렸습니다. He didn't keep at it long enough. 자, 그가 그것을 충분히 오래 길게 유지하지 않았죠. He rubs and rubs. 그는 문지르고 문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짝 until 접속사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문지르고 문지르다가 until 만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석 많이 하시나요? 그쵸?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맞아요.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느낌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문지르고 문지르다가 언제까지 문지르냐면 he gets tired, 피곤해져가지고 지쳐가지고 then he stops altogether. 완전히 이제 그만둘 때까지 계속 문지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건의 순서가 계속 문지르고 문지르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지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순서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전적으로 until은 뭐뭐할 때까지니까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그는 문지르고 계속 문질러 이거보다 우리 그냥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문지르고 문지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계속 문지르는 거예요? 문지르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피곤해. He gets tired. 또 become 나왔죠. 또 지쳐가지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he stops altogether 하면 완전히 그냥 아, 관두자. 아예 손을 놔버린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중요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문장 해석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까지 한번 정확하게 해석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실 때 잘 해석이 되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거 나룻니 들어있으니까 그쵸? 분명 여러분들도 나룻니 A but also B라고 하는 이 유명한 표현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나룻니 A, A뿐만 아니라 자 그는 그가 이제 and but also B가 되겠죠? 그래서 그가 피곤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not 부정어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난 거 확인되실 거예요. 어쨌든 not only A, A 할 뿐만 아니라 그가 피곤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but 이제 B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also가 생략될 수 있으니까 자 B까지 he becomes more and more. More and more는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이거는 점점 더 무모한 이런 뜻이죠. More and more discouraged. 점점 더 낙심하게 됩니다. 아, 너무 실망스럽다. 자, 또 한 번 더 until 나왔죠. 아까 어떻게 해석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점점 더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he gives up completely. 완전히 give up 하면 포기하다란 뜻이죠.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There's no fire here. 아니, 뭐야? 불이 따더니 불이 없네. 나 해봤는데 안 되네. 라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이 문장에서 not only A but also B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가끔 가다가 not only A but also B 해석을 시켰을 때 우리 친구들이 A랑 B를 똑같이 해석하는 것을 좀 보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야 있잖아 나는 떡볶이뿐만 아니라 순대도 좋아해. 그래서 떡볶이도 좋아하고 순대도 좋아해.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좀 A, B를 똑같이 놓고 해석을 하는 거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얘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즉 나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도 좋아해. 나는 여름, 겨울 둘 다 좋아해. 나는 떡볶이, 순대 둘 다 좋아해.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
not only A. A는 너무 당연합니다. 계속 문지르다가 멈췄어요. 당연히 팔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만둔 거 당연해요. 근데 더 중요한 정보는 B에 실립니다. 그래서 But he became, 자, 이 사람은 B가 더 중요한 정보예요. 지금 어떻게 됐죠? 실망한 거예요. 안 되네. 해봤는데 안 되네. 그래가지고 포기했다. B가 훨씬 더 중요하고 글 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정보는 B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랑 B의 이 볼륨을 다르게 하셔서 훨씬 더 여기에 중요도를 놓고 해석을 하셔야 글쓴이의 의도 그대로 살아있는 해석을 하시게 돼요. 이거 제가 나올 때마다 많이 당부드리는데 꼭 좀 챙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actually 사실 he was doing the work. 그는 제대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He was doing the work but there wasn't enough heat to start the fire. 자, 그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불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there wasn't enough. 자, there be니까 뭐뭐가 있다 없다라는 뜻이죠. 충분한 열기가 heat to start the fire. 불을 일으킬 만한 즉 임계점을 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The fire was there. 불은 있었어요. All the time. 계속 쭉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같이 한번 정답 보실까요? 자, he didn't carry on. Carry on 하면 계속하다라는 뜻이죠. To the end. 끝까지 계속하지 못했다. 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불은 있었는데 끝까지 계속했으면 일어났을 텐데. 그죠?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실게요. Someone told him not to give up. 누군가가 그에게 야 포기하지 마 라고 말을 했다. 아니 정말 상관없는 선지가 됐고요. 3번 The sticks were not strong enough. 아니 그랬다면 막대들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충분히 튼튼하지 않아서 아니 그러면 불을 일으키려고 문지르다가 부러진다든지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텐데. 그쵸? 4번 He started without planning in advance. 여러분들이 4번을 보셨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를 어느 정도 많이 만나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 선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without 동사 ing는 이 동작하지 않고란 뜻이죠. in advance는 앞서서 미리 이런 뜻이에요. 그가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작했다? 역시 계획을 세워야 돼. 이 지문은 계획에 관한 것인가 봐. 라고 우리 혼자 머릿속에 소위 우리의 피셜로 4번이 예쁜 선지다라고 생각하고 오답 고르시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봐서 예쁜 선지가 아니라 지문에서 정답을 도출을 해내셔야 되죠.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5번, The weather was not suitable. 요거는 아마 선택한 친구들 없을 것 같아요. 날씨 얘기 진짜 1도 없었잖아요. To start the fire, 불을 일으키기에 화재를 발생시키기에 불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얼씨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suitable, 적절한 전혀 등장하지 않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됐고요. 빈칸 문제 32, 33, 34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같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지문은 빈칸 문제 유형을 접근하실 때는 지문에 아무 곳에나 빈칸을 뚫으시는 것이 아니라 출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오늘은 여기를 뚫어볼까? 오늘은 여기를 뚫어볼까? 하시는 게 아니라 빈칸이 뚫리는 곳은 정해져 있죠. 어디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아셔야 되죠. 지문에 전체 주제가 담겨있는 압축적으로 담겨있는 그 표현의 빈칸이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문의 전체 주제를 파악하셔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빈칸을 추론해내신다면 즉 빈칸 문제의 원래 출제 의도는 결국은 주제를 찾아내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신다면 다음에 빈칸 문제 조금 더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33번 보시겠습니다. 자, 33번 역시 이제 빈칸 또 이제 절형에 조금 긴 빈칸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같이 보시죠. Translating 하면 요거 번역한다는 뜻이죠. 옮기는 거죠. Academic language를 요거는 학술적인이란 뜻이니까 학술적인 언어 되게 어려운 전문 용어 같은 것들 있죠. 우리 막 논문이나 이런 데에서 보는 전문 용어, 학술 용어들을 into 어디로 옮깁니까? 뭘로 바꿉니까? Everyday language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언어, 즉 학술 용어를 일상 용어로 바꾸기. 주어는 우리 동명사 주어 됐어요. 그래서 바꾸기는 동사 여기 나옵니다. Can be 뭐가 될 수 있냐면 an essential tool. 핵심적인 아주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For you. 너에게.
자, 근데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이에요? As a writer, 글 쓰는 사람인 너에게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자, to 이것을 하기 위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 계속해서 이 뒷부분을 읽으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주제 가지고 여기에 찾아줄 겁니다. 학술적인 언어를 일반적인 언어,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게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필수적 도구다. 여러분 이거 좋아요, 나빠요? 꼭 있어야 돼. 야, 너 없으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 뭔가 조금 지금 긍정적인 의미죠. 없어 막 나쁘니까 빼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돼. 그래서 뭔가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글 쓰는 사람인 너에게 굉장히 좋은 거야. 어떻게 좋은지 왜 도움되는지 조금 읽어볼까요? For as writing theories of note. 이제 글쓰기의 이론가들이 theory에다가 지금 행위자를 나타내는 east 붙어 있으니까 아 글쓰기 이론가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주 주목하다시피 그러듯이 아직 주어 안 나왔네요. Writing is generally not a process. 이 문장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되셨어요? 요거 혹시 지금 이렇게 잘 표시를 해두셨다가 우리 수업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여러분의 힘으로 해석 한번 정확히 해보세요. 자, 글쓰기 이론가들이 자주 주목하다시피 writing,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not a process, 과정이 아니래요. 어떤 과정이 아닌지 좀 봐야겠죠? 자세히 꾸며주려고 이렇게 관계사절 붙었습니다. In which we start with a fully formed idea. 우리가 완전히 형성된 아이디어. 나 이 생각을 딱 기승전결 딱 해서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쫙 완벽하게 형성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자, in our heads, 우리의 머릿속에서요.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대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대시 대체 뭐야? 이 대? 관계대명사? 앞에 머리를 꾸며주는 건가? 아니면 이 대시 뭐지? 접속사인가? 자, 일단 지금 뒤를 보니까 간단히 들어보세요. 뒤를 봤더니 we then simply transcribe. 자, transcribe는 옮겨 적다라고 하는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저 옮겨 쓰다, 옮겨 적다. 우리는 그냥 옮겨 적는다. 전치사구니까 문장 성분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옮겨 적다의 목적어 어디 있어요? 목적어가 안 보이죠? 아,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 대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대시겠네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여기 있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우리가 그냥 옮겨 적는 완전히 형성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래요. 되세요? 자, 이 문장 워낙 어려우니까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글쓰기 이론가들이 자주 주목하듯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이 아니야. 어떤 과정? 우리가 시작하는데 완전히 머릿속에서 형성된 과정.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냥 transcribe in an unchanged state, 바뀌지 않은 상태로 onto the page, 페이지에다가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구상된 거를 종이에 그냥 옮겨 적기만 하는 과정이 아니래요. 되세요? 잘했어. 잘 따라왔어. 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제 뭐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야 이러고 끝나면 안 되겠지. 그건 아니고 바로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on the contrary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크게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not A but B 아시죠? A가 아니라 B가 맞아 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니다 not a process A가 아니야. 그리고 그보다는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이게 이제 but 같은 느낌으로 대조적으로 뭐냐면 바로 이거야. 바로 B야. writing은 뭐래요? 더 빈번하게 a means, 수단인데 of discovery, 발견의 수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잘 파악하셨다면 글쓰기는 A가 아니라 B야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찾아내셨을 거예요. 글쓴이의 주장 뭐예요? 글쓰기는 완벽하게 머릿속에 형성된 아이디어를 그냥 종이에 옮기는 과정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바로 발견하는 수단이야. 발견하는 수단. 자, 이 수단 in which we use, 우리가 사용하죠. 그 발견 수단에서 우리는 사용합니다. The writing process, 글쓰기 과정을 to figure out what our idea is. 우리의 생각이 뭐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거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쓰기를 이용하는 그런 발견의 과정이다. 되세요? 자, 그럼 굉장히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장이었지만 맞아요. 조금 까다로운 문장이 맞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죠. 글쓰기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야. 되시죠? 다음 볼게요. 자, this is why. 자, 이게 바로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입니다. 아시죠? why 주어 동사. 자, 이게 바로 글 쓰는 사람들이 자주 깜짝 놀라는 often surprised까지요. to find that. 뭐를 알게 되고 깜짝 놀라나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find를 찾다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find는 인식 동사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죠. what they end up. End up with 하면 이제 뭐뭐로 끝이 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글을 쓰다 보니까 뭐야? 나는 여자 주인공이 이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마무리에 가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이 탄생했네? 작가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글을 쓰다 보면은 캐릭터가 내가 만들어낸 인물인데 이 캐릭터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자기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What they end up with on the page. It's quite different. 자기들이 결국은 종이 위에서 만나게 되는 그것이 꽤나 quite different from 다르다는 거죠. 뭐랑 what they thought 그들이 생각하기에 it'd be 이렇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도전적인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지? 시작할 때는 이런 캐릭터인 줄 알았더니 나중엔 굉장히 소심한 캐릭터였어.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지 않았을까? 라고 what they thought,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을 만나고 자주 놀래게 되는 이유래요. 계속 보시죠. 자, what we are trying to say here is 자, 이제 조금 긴 설명이 이어졌으니까 정리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해석되세요. What we are. 자, what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죠. 근데 동사 자리 진행 시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여기 조금 중요한 내용 들어가겠죠. Everyday language. 매일매일의, 즉 일상의 언어는 is often crucial. 여러분이 이 지문을 잘 파악하신다면 어떤 클루가 있냐면 아까 학술적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게 essential tool이라 이랬어요. essential의 비슷한 의미, 유의어가 바로 지금 이 crucial이잖아요. 필수적이다, 핵심적이다. For this discovery process. 바로 이 발견 과정이 필수적이다.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드러났습니다.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게 이 발견 과정에 필수야. 여러분들 평소에 독해하실 때 필수야. 없어서는 안 돼. 핵심적이야. 가장 중요해. 최고야. 이런 강조 표현이나 최상급 표현 만나시면 주목해 주세요. 주제가 담겨 있는 문장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계속 보죠. 자, 그럼 이제 정리 들어가죠. Translating your ideas. 너의 아이디어를 옮기기. 자, 얘를 일로 옮기는 거잖아요. 뭘로? More common. 더 흔하고 더 평범하고 단순한 용어로 옮기기는 can help you.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네가 뭐하게? Figure out. 알아내게. What your ideas really are. 너의 진짜 생각들이 뭐였는지를 알아내게 도와줄 수 있어. 계속해서 지금 좋단 얘기죠. 그죠? 자, as opposed to, 뭐랑은 반대로, 뭐랑은 대조적으로 what you initially imagined they were. 자, 네가 처음에 what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죠. 네가 처음에 상상했던 거. 아, 이렇지 않을까? 지금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 저런 방향이 아닐까? 여기에 도움되지 않을까?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내가 실제로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태에서 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뭐 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였어요? 학술적 용어들을 평범한 언어로 바꾸는 것이. 자, 1번 지문의 전체 주제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이 빈칸에 들어가는 선지가 보이실 겁니다. 같이 보죠. Finish writing quickly. 빨리 쓰기를 완성시켜주는 데 도움 됩니까? 아니죠. 그죠? 자, 2번 reduce sentences errors. 요거 아니죠. 우리가 문장 쓰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데 그런 오류들을 줄여주기 위한 거. 역시 이런 얘기 안 들어갔습니다. 3번 appeal to various readers. 다양한 독자들에게 어필한다, 소구한다, 다양한 독자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러려고 쉬운 언어로 바꿔 쓰는 것은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Come up with 하면 무슨 뜻이죠?
떠올리다, 고안해내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또 조심하셔야 될 게 4번 선택한 친구들 지문이 잘 이해 안 됐으면 4번 가기 좋아요. 왠지 아세요? Creative ideas.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지문과 문제들을 푸시면서 창의성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이 보셨죠?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린다는 거 선지는 예뻐요. 선지는 예쁘지만 지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상관없죠. 5번, clarify. 자, clarify가 무슨 뜻입니까? 명확히 하다, 뚜렷이 하다, 잘 보이게 해준다는 거죠. Your ideas to yourself. 남들이 아니라 쓰고 있는 너 자신이 발견하게 해주는 거, 더 뚜렷하게 해주기 위해 5번이 너무너무 좋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한 번 더, 아, 빈칸 지금 결국은 지문 전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 안으로, 빈칸 안으로 압축되어 있는 거구나. 앞으로 빈칸 문제 풀 때는 지문의 주제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면 주제문, 거기에서 빈칸 정답을 찾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34번 아주 잘 만났습니다. 얘가 아마 제가 지금 찾아두기로는 네, 이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가운데 1위 오답 문제가 되겠습니다. 짠! 정말 어렵게 풀으셨나 봐요. 자, 근데 전형적으로 이제 2학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학평 또 이제 수능 기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신다면 30번대 구간 중에서도 33번, 34번은 출제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어렵게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들 있죠? 33, 4에서 진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위 문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어렵게 푸셨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정답률이 한 오답률이 한 60% 정도? 자, 여러분들은 과연 맞추신 4명이었나요? 틀리신 6명이었나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어쨌든 빈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거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겠다. 지문이 말하고 싶은 주제만 좀 빠르게 찾아볼게요. 자, The Growing Field of Genetics. 점점 성장하는 유전학 분야입니다. 자, 이 분야가 is showing us,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What many scientists have suspected for years. 많은 과학자들이, 자, w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했었던 거, 이게 아닐까? 라고 for years, 수년 동안 의심해왔던 것. 이것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대요. 그게 바로 이거다, 짜잔 이거다 이랬으니까 당연히 주제가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뒤부터 우리 주제를 찾아 떠날 겁니다. This information, 이 정보는 helps us better understand.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Help A, B죠. A가 B하는 거,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걸 도와준대요. That genes. 잘 보세요. 유전자들은 are under our control. 우리의 통제하에 있대요. 우리의 유전자, 우리의 프로그램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And not something we must obey. 우리가 복종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 부분은 간단하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과 과학에서 계속해서 이제 밝혀내고자 하는 큰 어떤 아이디어의 흐름 중에 어떤 큰 줄기 중에, 사상의 줄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인간은 자연, 약간 이제 네이처냐 널처냐의 문제예요. 자연이 결정하는 존재인가? 이건 이제 유전이죠, 유전. 유전자. 유전자 결정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프로그램 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 나는 이만큼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아,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공부해도 안 돼. 뭐든지 결정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입니다. 환경, 양육. 양육, 요거는 이제 가장 환경. 환경. 이걸 이제 nature, nurture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간은 유전자에 더 강한 영향을 받는 존재다. 이쪽에 이롭게 어떤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는 시기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환경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 사회 심리학자들에게 어떤 그 연구 케이스 중에 어떤 잭팟 가장 좋아하는 연구는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란성 쌍둥이가 어렸을 때 각기 다른 집으로 입양된 경우 이 연구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왜요? 유전자는 똑같은데
환경에 의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각기 다른 집으로 입양이 돼서 한 사람은 경찰이 됐고 다른 사람은 범죄자가 돼서 이 둘이 만나게 되는 이런 정말 무슨 영화 같은 실화. 자, 이 질문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우리 인간은 유전자에게 이 결정되어 있는 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달라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환경이 만들어, 유전자가 만들어 놓은 대로 나는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나는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존재인가? 자, 이 질문 보실게요. 이 문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전자는 우리 통제 아래 있대요. 이거 지금 누구의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자연의 힘을 실어줍니까? 양육 환경의 힘을 실어줍니까? 환경이죠. 환경. 내가 의지력으로 나의 어떤 힘으로 나의 어떤 조건으로 바꾸어갈 수 있어. 그리고 not something we must obey.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아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안 돼. 나는 우리 엄마도 수학을 못하셨고 아빠도 수학을 못하셨어. 제가 그렇게 많이 느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수학을 다 싫어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수학을 못할 거야 라는 반드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디에 힘을 실어서 읽어나가시면 되냐면 이 지문은 여기에요. 환경이다. 환경. 환경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환경이 더 크다. 계속 볼게요. 그리고 나서 consider identical twins, 일랑성 쌍둥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봐. Both individuals are given the same genes. 각각 개인은 두 쌍둥이는 주어졌죠. 주어지죠. 똑같은 유전자가 주어집니다. 자, 근데 in midlife 중반, 인생의 중반, 중년 시기쯤에 one twin, 한 쌍둥이는 develops cancer. 자, 이때 develop은 우리가 이제 발전시키다로 많이 알고 계신데 맞죠? develop에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 develop 단어를 떠올리실 때는 뭔가가 없는 상태에서 점점 생겨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허허 벌판이던 곳에서 점점 건물들, 빌딩들이 이게 이제 발전되는 거거든요. 발전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develop이 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병. 처음에는 아주 깨끗한 어떤 신체의 장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점점 어떤 병, 세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병 등이 발병하다라는 의미도 develop 가지게 되고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신다면 사진을 현상한다고 할 때도 develop이라는 동사가 사용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필름지에, 그 모르겠네, 인화지에 사진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Anyway, 자 암이 생깁니다. 한 쌍둥이는 암이 걸렸어요. And the other, 두 명의 쌍둥이니까 둘 중에 다른 하나는 the other겠죠. 다른 한 명은 lives A long, healthy life. 건강한, 긴, 장수합니다. Without cancer. 암 없이 오래오래 살아요. 아니 뭐야? 유전자는 똑같은데 왜 두 사람이? 당연히 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 볼게요. 자, specific gene. 어떤 구체적인 특수한 유전자가 instructed. 여기서 이제 지시하다. 일으켰다, 시켰다, 명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가진 오형식 동사입니다. A를 B하게 한다. 어떤 유전자가 야, 너 암 생겨라 하고 한 명의 쌍둥이에게는 암을 발생시키게 명령했는데 그렇지만 in the other, 다른 쌍둥이에게서는 the same gene, 똑같은 유전자인데 did not initiate the disease. 그 똑같은 질병, 그 병, cancer죠. 암을 일으키기 시작하지,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One possibility is that 한 가지 가능성은 뭐래요? The healthy twin, 건강한 쌍둥이 쪽은 had a diet, 식단을 가졌을 거야. 이런 식단, 어떤 식단이요? 자세히 꾸미려고 관계사 붙었죠? Turned off, 꺼버린 거예요. 너 암세포 유전자 있네? 꺼버린 겁니다. 암세포 유전자를 꺼버리는 그런 식단을 가졌습니다. The same gene, 이 똑같은 유전자, 어떤 유전자예요? That instructed the other person, 똑같아요. A를 B하게 하다, 오형식 동사요. 다른 사람은 get sick, 아프게 만든 그 유전자를 꺼버리는 식단을 영위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for many years,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scientists들은 have recognized other environmental factors,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을 알아차려 왔죠. Such as chemical toxins, 화학적 독성 물질, 뭐 담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can contribute 이랬으니까 여러분 얘가 지금 recognize 뒤에 목적절이에요. 다른 환경적 요소들 컴마 컴마는 문장 성분 되지 않으니까 괄호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본동사 can contribute 되시죠? 자, 다른 어떤 정신적, 환경적 요인들이 멘탈만 봤네. contribute,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cancer. 여러분, 근데 암에 기여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 그치, 암을 일으킨다고 얘기해 줄게요. 다른 환경적 요인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더라. through their actions and genes. 그들의 행동, 그들의 활동, 유전자에 미치는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암을 일으킬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지금 알아내 온 겁니다. The notion, 이 개념, 어떤 개념이죠? 자세히 꾸며주려 notion that 하면 보통 이제 어떤 이런 개념이나 이론이나 뉴스나 소식이나 이런 단어들 뒤에 대절 나왔을 때 동격의 대절일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볼게요. Food has a specific influence. 음식이 어떤 특정한 influence가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On gene. Gene expression,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가지는구나 라는 개념이 자, 그래서 주어가 the notion이었었죠. 어떤 notion? 음식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특정한 영향을 가지는구나 라는 개념이 It's relatively new, 비교적 새롭다 라는 얘기예요. 비교적 이제 최근에 등장한 것이다. 아마 그 전까지는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돼.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나쁜 거 안 해도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으면 암 걸려서 일찍 죽게 돼 있어 라는 게 지배적 관점이었나 봐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 어떤 관점이 등장했습니까? 아니,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식단 관리를 잘하면, 특히 이 질문에서는 식단, 다른 환경적 요인보다 식단 관리를 잘하면 그 유전자 요인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자, 질문의 주제를 잘 이제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럼 정답 좀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빈칸이 뭐 있었죠? 저 빈칸 조금만 보고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유전학에 점점 성장하는 분야가 뭐를 보여주냐면 그동안 의심해왔던 거 바로 이거. 들어가 보자, 바로 이거. 1번, identical twins have the same genetic makeup. 아니,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뭐 그동안 의심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일란성 쌍둥이는 나오자마자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문 내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살짝만 해보면, 우리 시간이 지금 되나요? 쌍둥이는 뭘로 등장했냐면 예시로 등장했어요. 예시. 지문 전체가 말하고 싶은 말을 뒷받침하는 예시. 예시는 부분이잖아요. 부분을 전체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독해 많이 안 한 친구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하세요. 자, 쌍둥이에 관한 지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2번, our preference for food. 음식 나왔으니까 왠지 혹하죠?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호가 is influenced by genes. 유전자에 의해 영향받는다? 그래서 아니 그럼 대대로 유전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대대로 나도 좋아하고 내 아이도 좋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1도 안 나왔죠. 그죠? 선호에 대한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이 단어 모르면 우리가 틀리는 문제 되겠네요. 3번 balance diet is essential for. 3번이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 정답입니다. For our health.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왜 놓치셨어요? 3번 오답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얘가 베스트 오답이네요. 정신건강 때문에 틀렸어요. 정신건강. 우리의 physical health 말합니다. 왜요? cancer잖아요. cancer. 4번 genetic engineering이 can cure. 치료할 수 있어. 유전자 공학이 치료할 수 있는데 some fatal diseases. 어떤 치명적인 질병들을 그래서 유전 공학을 해야 된다.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유전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바꿔야지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전자 결정론적 입장이죠. 5번 볼까요? foods can immediately influence. 음식은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로 즉각 영향을 The genetic blueprint. blueprint 뭡니까? 청사진, 미리 그려놓은 것, 골격, 뼈대 같은 느낌이에요. 이미 프로그램 된 거니까 얘가 유전입니다. 유전. 유전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지도. 그것에 영향을 바로 줄 수 있다. 음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답 5번 됩니다. 어려운 문제 맞았는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제가 봤을 때는 지문 자체는 33번이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문장 하나하나 자체는. 근데 34번이 가장 어려운 1위 문제가 됐을 때에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개념 정말 자주 출제되고 있는 어떤 그 개념 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정해진 존재인가? 아니면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35번 역시 이번에 이제 빈칸이 아니라 관계없는 문장 나왔고요. 무관한 문장 나왔고 조금 쉽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거 우리 지문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방식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 많은 친구들이 무관한 문장 만나면 어떻게 풀어내는지 아세요? 자, 1번 There are many superstitions surrounding the world of the theater. 하고 나서 1번 문장을 이제 앞에 첫 번째 문장이랑 비교해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읽으면서 2번 문장을 이제 앞에 넣은 1번 문장에 비교해 보시죠. 읽으면서 3번을 2번에, 4번을 3번에, 5번을 4번에. 즉, 뒷문장을 앞문장에, 뒷문장을 앞문장에, 즉, 앞뒤 문장 사이의 연결만 보시거든요. 그러면서 전체랑 무관한 걸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보다는 다음에는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자, 무관한 문장은 보통은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보통은 이 선지 앞에, 뭐 만일 이 앞에 두 개 문장이 있어도 선지 앞까지, 1번 앞까지가 보통 이 지문의 전체 주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1번을 주제문에 비춰보세요. 2번을 주제문에 비춰보세요. 3번을, 4번을, 5번을 각각 주제문에 비춰보시면 이거 뭐지? 하는 문장이 하나가 딱 떠오를 거예요. 진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문장 There are many superstitions 이랬죠?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Surrounding the world of the theater. 다른 세상 말고 연극의 세상이에요. 어떤 공연, 극장 이 세계에는 미신이 조금 더 많다고 그러네요. 많은 미신들이 있다. 자, 그럼 이 지문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주제문의 키워드 보이죠? 미신이랑 극장? 그럼 이제 이 지문은 아마 극장의 미신에 관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잡고 출발해 볼게요. Superstitions can be anything.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어요. From A to B. 보통 이제 From A to B는요. 많이 사용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긴 것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겼잖아. From A to B는 A부터 B까지 A에서 B로 라고 하는 되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잘 챙겨두시면 나중에 이렇게 문장이 길어질 때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건가 보다. 뚜렷하게 조금 지금 쌤이 표시한 것처럼 끊어보실 수 있거든요. 자, from A to B, A부터 B까지 A에서 B로 잘 챙겨두세요. 자, 미신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어요. 이것에서부터 not wanting to say the last line of a play 한 그게 마지막 대사를 before the first audience comes 첫 번째 관객이 안 왔는데 마지막 대사 하지 마! 이런 미신이 있나 봐요. 이것에서부터 또 뭐에 이르기까지? to not wanting, 원하지 않아요. to rehearse, 리허설하는 거, 사전 연습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the curtain call. curtain call은 뭐냐면 공연 다 끝났을 때 이제 배우들 다 나와가지고 막 좀 전에 죽었던 사람도 막 다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을 연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before the final rehearsal, 마지막 리허설까지는 커튼 콜을 연습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럼 여러분 1번은 결국 뭐에 대한 얘기냐면 공연에 미신이니까 1번은 아주 괜찮죠. 다음 문장 볼게요. 자, 2번. Shakespeare's famous tragedy.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 맥베스입니다. It's said to be 뭐라고 말해지냐면 cursed. 저주받았다 라고 말해진대요. 자, 그리고 to avoid problems.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actors never say the title of the play out loud. 자, 이 연극의 이름 맥베스라고 말하면 안 된대. 아니, 맥베스를 맥베스라 하지 못하고 출연하는 배우들이 말을 하지 못한대요. When inside a theater, 극장 안에 있을 때 아니면 or theoretical space, 어떤 극장적 공간 예를 들면 뭐 분장실이나 리허설 룸 같은 이런 곳이죠. 뭐 rehearsal room, 이 리허설하는 공간 아니면 costume shop, 뭐 의상실 이런 곳에서 안에 있을 때에는 큰 소리로 극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 여러분 2번 문장 어때요? 미신이랑 극장, 연극에 관한 얘기니까 2번도 통과. 됐죠. 3번 봅시다.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action, 상호작용이에요. 자, 누구랑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 Between A and B 아시죠? 관객과 actors, 배우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in the play, 극 중에서
influences 동사네요. 영향을 준다. The actor's performance. 그럼 배우의 공연에 연기를 준다. 영향을 준다. 여러분이 만일 앞문장과 연결, 앞문장과 연결 이렇게 해보셨다면 3번이 2번이랑 괜찮은 거 아니야? 여기도 지금 배우들이고 여기도 지금 배우들 얘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왠지 무관한 문장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죠. 아까 주제문에 비춰보자고 말씀드렸죠? 주제문에서 공연이랑 미신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3번에 미신 있어요? 상호작용할 때 관객과 배우 사이의 상호작용이 실제 공연에 영향을 주는 거 여기에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일종의 팩트죠. 그죠? 그래서 2번, 3번이 굉장히 미심쩍어요. 굉장히. 다음 보실게요. Since the play is set in Scotland. 이 set 하면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극이 스코틀랜드에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The secret code. 비밀 코드는 뭐냐면 You say when you need to say the title of the play. 당연히 연극 이름을 말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It's a Scottish play. 스코틀랜드의 배경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Scottish play라는 비밀 코드로 불렀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4번을 무관하게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5번 마지막 문장 If you do say the title by accident. 그러다가 사람이 실수로라도 맥베스 하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연히 실수로라도 말을 정말로 하면 강조죠. 정말 말하면 그러면 legend has it that 이거는 그냥 전설은 뭐뭐라고 한다. Legend has it that 그냥 붙여서 하나의 표현처럼 기억해 주세요. 이거라는 전설이 있어. 이거라고들 해. You have to go outside. 밖으로 나가가지고 꼭 나가서 turn around 3 times. 세 번을 빙글빙글 돌고요. And come back into the theater. 그리고 나서야 극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냐면 공연과 미신에 관한 얘기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관한 문장 절대로 안 틀리실 수 있을 것 같죠? 앞으로는 오답 베스트에 35번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36번과 37번은 순서 문제 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겠지만 순서 문제 두 개 중에 하나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순서 문제에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좀 가끔씩 만나는데 쌤 저는 순서만 나오면 다 틀려요. 그냥 이 친구들은 이미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려고 시작할 때부터 아 순서네 나 틀릴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다가 진짜 두 개 다 틀리고 이런 거를 보는데요. 자 오늘 이후로 우리가 순서 문제 안 틀리면 좋겠습니다. 일단 36번 전체 오답 베스트 10위 가운데 8위 문제였습니다. 조금 어려우셨나요? 시작해보죠. 자 주어진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Habits 습관이 create The foundation for mastery. 뭔가 완전히 숙달되는 거죠. 우리 마스터라는 건 뭔가의 대가잖아요. 그런 어떤 대가적 숙련 기술. 이것의 기초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야를 통달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키워드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죠. 계속 보자. In chess. 체스에서 이건 지금 예시예요. 이 사람이 마스터리를 위해서는 habits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에 예시가 등장합니다. 예시요? 체스에서 It is only after the basic movements of the pieces. 요거는 이제 요 문장 해석 어떻게 되세요? It is only after. 오직 이거 하고 나서야 이런 뜻이죠. It is only after. 이거 하고 나서야. 얘가 뭔데요? 기본적 움직임 of the pieces. 이때 piece는 조각보다는 이제 말이죠. 체스의 말, 체스의 기물들. Have become automatic. 완전 자동으로 익히는 거죠. 우리 왜 여러분들 체스 혹시 체스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아니라면, 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계세요? 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뭐, 룩은 직진만 한다든지, 뭐, 비숍은 대각선, 나이트는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뭐, 퀸은 어디로든 갈 수 있다든지. 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자동적으로 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a player, can focus on the next level of the game. 이제는 그 시합의 다음 순위로 다음 이 레벨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전략을 짠다든지 다음 수를 예측한다든지 상대의 움직임을 읽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기물의 움직임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되세요? 자, 그래서 이 문장 우리가 it is only after 오직 A 하고 나서야 that B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직 A 하고 나서야 오직 기본적인 움직임들이 완벽히 자동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a player는 체스 선수는 이제 그 시합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Each chunk of information, 각각의 정보 덩어리는 that is memorized. 여기까지가 수식어니까 본동산 여기예요. 자, 각각의 chunk, 여러분 each는 단수 취급해줘야 돼서 여기 3인칭 단수 opens up 나왔습니다. 열어줍니다. The mental space for more effort for thinking. 더 사고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정신적 공간을 열어준대요. 왜? 이제 완전히 외워졌으니까 더 이상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암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수학도 마찬가지로 먼저 공식을 다 암기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를 증명한다든지 더 다음 단계로 뭐 응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열어준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자꾸 다음 버튼을 누르고 있네요. 자, 보실게요. 오케이. 첫 번째 A 시작해 보겠습니다. You fall into mindless repetition. 아니, 아직 멘탈 스페이스를 이제 열어줬다면서요. 정신적 공간이 이제 열렸는데 왜 갑자기 생각 없는 반복으로 빠지게 된다? 요거는 중간 사이 논리가 조금 빠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저는 일단 혹시 B가 더 예쁘지 않은가? B번 한번 볼게요. However, 그러나 the benefits of habits, 습관에 가져오는 이익은 comes at a cost. 자, 요거는 대가가 따른다란 얘기입니다. 아니, 아직 습관이 가져오는 이익을 조금 더 보고 싶은데요. 저는 아까 멘탈 스페이스를 열어준다는 얘기만 했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B보다 조금 더 예쁜 문장이 있으면 좋겠다. C번을 봤는데요. This is true. 이것은 사실입니다. For anything you attempt. 조금 전에 체스를 가지고 예시를 들었는데 체스 말고도 어떤 것에도 네가 시도하는 어떤 것에도 사실이다.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뭔데요? 한번 암기하고 나면 이 암기되어진 세트가 그 어떤 chunk가 덩어리가 정신적 사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는 게 테스트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이야. 자, C번이 조금 예쁜 시작일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이거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른 A, B 조금 더 시도해볼 수 있겠죠. When you know the simple movements. 자, 여기 so 대꿈은 들어갔네요.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는 우리가 간단한 움직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나면 You can perform them without thinking.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고 without 동사 ing는 동사하지 않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you are free to pay attention to. 이제 너는 자유롭게 뭐 할 수 있게 된대요. Pay attention to more advanced details.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단순한 움직임을 엄청 잘하게 되고 나면 without thinking이 뭔데요? 생각도 안 하고 한다는 게 이게 자동적인 거, automatic한 거거든요. 조금 전 나왔던 문장이 그대로 여기서 어떤 것에서든 적용될 수 있다 이랬으니까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아, C로 시작하는 게 맞나 봐. 계속 볼게요. 더 진보한 그런 디테일들 기본은 끝났고 이제 발전 과정 나간다는 거죠. 심화 과정 나간다는 거죠. 더 상세한 그런 나아간 상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더 한 단계 레벨 업 하게 된다는 얘기죠.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habits are the backbone of 자, 중추예요. 등뼈입니다. 핵심이에요. Of any pursuit of excellence. 우리가 어떤 탁월함을 추구하든지 간에 습관이 중추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강조하는 표현 어떤 최상급이라든지 이런 그런 표현들 나오면 잘 보자고 말씀드렸죠. 중추야.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essential 한 거고 crucial 한 겁니다. most important 한 거예요. 자, 뭐가? 습관이 탁월함을 추구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잘 따라오고 계신다면 얘가 아까 주어진 문장에 나온 mastery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통달인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아, 좋다. 너무 좋다. 습관을 가지고 탁월함을 추구할 때는 습관이 있으면 되는구나. 나왔습니다. 장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나 B를 좀 볼게요. 자, A부터 한번 볼까요? You fall into mindless repetition. 너는 생각 없는 반복으로 빠지게 돼. 아니, 중간에 아무런 버퍼링 없이 갑자기 나쁜 얘기 나왔잖아요. B번 한번 봅시다. However, 너무 좋죠? 좀 전에 분위기 좋았잖아요. 탁월함을 추구하려면 네가 이제 더 어드밴스한 디테일을 할 수 있게 You are free. 너는 자유롭게 그럴 수 있어. 되게 좋은 분위기의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나
the benefits of habits. 좀 전에 보셨죠? 습관이 가져오는 그런 장점들 우리 지금까지 보셨어요? 이런 장점들이 대가가 있는데 먼저 처음에는 each repetition, 각각의 반복이 develops fluency, speed and skill. 그쵸? 유창하게 되고 빠르게 되고 그리고 능숙하게 만들어주죠. 각각의 것들을 개발시키죠. But then, 근데 그리고 나서 as a habit becomes automatic, 습관이 점점 자동적인 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You become less sensitive, 덜 민감하게 된다.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To feedback. 피드백을 하는 데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처음 운전 배웠을 때요. 처음에는 그 기술 자체를 익히느라고 너무 정신을 많이 쏟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편안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시야도 더 넓어지고 도로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고 흐름도 약간 이제 보면서 길을 탈 수 있게 되고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너 정도 운전 연차에 가장 사고가 많이 생겨. 왜냐하면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너의 운전이 정말로 자동적이게 되니까 습관이니까 그냥 타고 시동 걸고 생각 없이 운전하고 집에 가고 이때 가장 less sensitive to feedback 하게 되고 사고가 많이 생겨. 저는 또 이제 네 했는데요. 그때 진짜 사고가 한번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간만한 사고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 하고 있죠. 우리가 자동화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이 내용을 A가 이어받으면 좋겠죠. You fall into mindless repetition. 그죠?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런 과정에 떨어지게 되고 It becomes easier to let mistakes slide. 자, 사역동사 나왔습니다. A를 B하기가 쉽게 돼. 실수들이 그냥 쓱 빠져나가는 거 그게 더 쉽게 돼. When you can do it good enough automatically. 자, 네가 자동적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게 될 때면 you stop thinking. Stop ing는 하던 것을 멈추는 거죠. About how to do it better. 자, 자동이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신경 쓰는 것도 그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답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CPA로 순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선생님이 자주 쓰던 리모컨이 아니어서 자꾸만 앞뒤로 헷갈리는데 CBA로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 많이 가셨냐면 BAC? 여기는 잘 보셨는데 처음에 C를 어떻게 잡아낼 건지를 잘 못 보셨나 봐요. 그렇지만 A, BA는 잘 묶어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C에서 이제 그 어떤 체스에서 이어지는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36번 정답 이렇게 찾아줬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얘도 순서였습니다. 얘 혹시 몇 위? 얘도 어려운 문제였었나요? 이거 2위네요. 2위? 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순서 문제 보통 둘 중에 하나에서 오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엔 순서 두 개가 다 어려웠나 보다. 게다가 조금 더 어려웠을 이 문제니까 잘 보시죠. 근데 이거는 선생님도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 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보시죠. Regardless로 시작하겠습니다. Regardless of는 뭐뭐랑은 상관없이 뭐뭐랑은 무관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 설명을 조금 많이 해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단어 뜻을 지금 써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뭐뭐와는 상관없이란 뜻입니다. Whether는 이거든 저거든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 선택이죠.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이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The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러분 명사 뒤에 분사 나오면 이 명사 꾸며주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사람들, 됐죠. After agriculture, 농업 이후에 존재하는 사람들. 이 농사가 생겨나기 이전에 막 수렵 채집입니까? 사람들이 막 사냥하고 그리고 이제 재배하지 않고 그냥 따서 먹을 때 있잖아요. 그 시기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농사가 등장하죠. 자, 농사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were happier, 각각 비교급이에요. 더 행복했는지, 더 건강했는지 아니면 둘 다 아니지, neither, 둘 다 아닌 이런 뜻이죠. 즉, 농업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이 더 행복했든, 더 건강했든 아니면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았든 이거랑은 무관하다 그랬어요. Regardless of, 이건 상관없이. 그럼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뒤에 등장하겠네요. 이건 상관없대잖아요. 자, it's undeniable. 부정할 수 없대요. 부정할 수 없다. 그럼 되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부정할 수 없어. 뭐가? That there were more of them.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네요, 지금.
농업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이 더 건강했든지 행복했든지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걸? There were more. 이거 잘 해석하셨어요? 이것만 잘 해석했어도 순서 잘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자, there were 있었다. More of them. 그들이 더 많이, 이 사람들, people existing after agriculture예요. 이 사람, them은요. 그래서 농업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의 수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확실하다. 수가 많았다. 수가 많았다. Agriculture, 농업은 both A and B죠. 그래서 지금 동사예요. 동사. Supports 1하고 그리고 requires 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부양하고 그리고 요구합니다. 뭐를요?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require A to B의 형태. 오형식 동사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grow the crops. 농작물들을 더 많이 재배하게 하는 거죠. 왜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입이 많아지니까 먹을 것도 더 많아야 되죠. Sustain them. 그들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농작물을 재배하게끔 사람들을 더 많이 재배하게 한다는 거죠. 식구가 늘었으니까 밭을 더 일구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And the larger population, 그리고 더 큰 인구는 doesn't just mean increasing the size of everything. 자, 그리고 더 큰 인구가 이랬으니까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 좋거든요. 근데 한 좀 비번도 좀 보실게요. 비번. Estimates vary. 자,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그렇지만 증거는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제시문을 조금 더 뒷받침해주죠. 여러분 좀 더 메인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메인 문장,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문장, 주어진 문장을 제가 얘가 받아줍니다.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지금 추정치는 다양한데 그렇지만 증거가 뭐를 보여주냐면 An increase, 증가했다. 사람의 인구가, human population이 from 1 to 5 million people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100만, 500만까지의 사람들이 더 늘어났대요. 100에서 500만 사람들이, 미안. From A to B죠. 이것도 이렇게 from A to B를 보면 쌤이 지금 조금 더 빨리 해주려고. A few hundred million. 자, 순식간에 hundred million, 100만인데 수백이 있으니까 수억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한 500만 명 남짓한 사람들이 수억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Once agriculture had become established. 한번 뭐 하고 나니까? 농업이 자리를 딱 잡고 나니까. 아, 그럼 이건 제시문에 대한 아주 예쁜 서포트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폭발적으로 등장한 것을 A가 받아줘야겠죠? 자, 더 큰 인구는 그냥 증가하는 크기, 모든 것의 크기가 늘어났다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아. 마치 그냥 우리가 뭐 시리얼 사람 많으니까 뭐 더 큰 거 사자, 4인용 사자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 그럼 뭐가 달라졌냐면 It brings qualitative changes.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In the way people live. The way죠, 동사.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의 질적인 변화. 그럼 이 뒤에는 무슨 내용 나올까? 질적 변화요. 좋든지 나쁘든지 질적 변화. 자, 그래서 C번, for example, 그것의 예시 나오죠. More people means. 더 많은 사람들은 뭐를 의미하냐면 more kinds of diseases. 더 많은 질병들의 종류도 일어났을 거고요. Particularly when those people are sedentary. Sedentary 하게 되면 정착성이 앉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착성이 이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다면 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뭉쳐있다면 더 많은 질병들도 의미하죠. Those groups of people. 계속해서 질적인 변화 보여주죠. 이 사람들은 또한 식품을 저장할 수 있게 되고 for long periods, 긴 시간 동안 음식을 저장하면서 which, 그리고 그것이, comma which는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 용법이죠. create, 만들어냅니다. A society, 사회요. 어떤 사회? With haves and have-nots. 요거는 그냥 단어처럼 보세요. haves and have-nots 하면 가진 사람들과 have-nots, 가지지 않은 사람들 일종의 사회 계층이 분화하기 시작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질적 변화예요, 질적 변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는 정답 어떻게 되죠? 제가 다 보고 나서도 그치, B, A, C로 가실 수가 있는데 얘가 정답인데 우리가 많이 나온 오답이 3번이었어요. B, C, A. 그럼 우리 친구들이 B를 처음으로 간 건 맞는데 A, C랑 이제 그 두 번째 A, B 이거 가지고 조금 아니네. 이건 아예, 아니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아예 감을 조금 못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첫 문장이 잘 이해가 됐으면 수에 관한 것, 수가 늘어났고 그거를 서포트해주고 근데 수가 늘어났다는 게 질적인 변화도 의미해. 마지막으로는 질적 변화를 예시를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해주는
그런 깔끔한 구조의 문장이었습니다. 지문이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4부에서 37번까지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어떠세요? 지문의 해석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접근 방식까지 같이 보려고 조금 숨가쁘게 달려봤는데요. 자, 이제 38번 이후 5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들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5부에서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